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로봇 장갑이 개발됐습니다. 이 장갑을 끼면 손이 불편한 사람도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른손의 사용이 불편한 여성입니다. 장난감 블록을 집으려 해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로봇 장갑을 손에 찼습니다. 그러자 손쉽게 블록을 들어 옮깁니다. I think it's wonderful. It's really comfortable. If anything, it feels good to have it on. It feels nice to have my fingers extended. But most of all, it's the function to have strength in my hand again. 블록을 잡으려고 할때 발생하는 근육의 전기 신호를 팔목에 부착한 센서가 감지합니다. 그러면 로봇 장갑이 동일한 크기의 힘을 만들어 각각의 손가락에 전달합니다. So that those actuators actually produce the desired motion that we want, that is also similar to what the motion of the fingers would be trying to do if a person was healthy. 연구팀은 사용자의 손 크기에 맞춰 로봇 장갑을 만들어 편의성을 높였고, 로봇이라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